안녕하십니까. 나인골프 창모입니다. 낙엽이 떨어지는 완연한 가을, 골프의 계절, 나인골프TV 퍼팅대전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에 앞서서 먼저 참가해주신 이 참가자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첫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죠. 자,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. 예, 일산에서 온 이모 씨의 아들 모홍석입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된 그 뭐 계기, 뭐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구독자 뭐 분이신지 뭐 그런 거. 구독은 하고 있고요. 아, 네, 어저께 술 먹다가 네. 갑자기 술이 취해서 약속을 정하는 바람에 아하.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. 아하. 구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? 예, 만 4년 정도 됐습니다. 아, 만 4년? 만 4년에 그 핸디는 어느 정도? 그 핸디라는 게 보통 평균값인데요. 9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보기 플레이 한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. 뭐 퍼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? 퍼터는 좀 잘하는 편이십니까? 보통 퍼터 하는 걸 좋아해서 쓰리 퍼트를 좀 많이 합니다. 아, 네, 내가 그린피 많이 냈으니까 네, 뭐 쓰리 퍼트를 해서 퍼팅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. 아, 많이 네, 하겠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오늘도 저 퍼팅 대전 이 공 세 번, 세 번의 기회, 쓰리 퍼트의 기회를 드립니다. 드렸을 때 성공을 하시면 제가 퍼터를 드리는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네, 도전하겠습니다. 도전. 자, 도전. 자, 출발했습니다. 했습니다. 했는데, 갑니다. 갑니다. 자, 출발했고요. 아까보다 더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아이고. 굉장히 퍼터를 잘 하시는데 나만의 뭐 퍼터를 할 때 이런 뭐 비결이나 뭐 이런 거 혹시 가운데 보고 세게 친다. 가운데 보고 세게 친다. 네. 일단은 그러면 2분롤을 바꾸면서 이거 어떤 3퍼트로 줄었어요. 퍼터를 어떤 걸로요? 2분롤로 바꾼 다음에 2분롤 잠시만요. 네. 퍼터를 저 2분롤이라는 저 요 퍼터로 바꾸고 나서 굉장히 좋아지셨다는데 정말 퍼터를 잘 하시네요. 이렇게 자신한테 맞는 퍼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플러스 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 도전하시겠습니다. 자, 들어갈 뻔했던 자 공들이 아이고 야, 아깝습니다. 정말 아깝게. 혹시 마지막으로 네. 뭐 가족이나 뭐 동료분이나 누구한테 뭐 하시고 싶은 골프에 대해서도 좋고요. 그런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, 일산에 사는 신모 씨라고 있습니다. 아, 예. 아, 이 저 같은 구독자 분이시고요. 제가 네. 그분한테 네. 4년 안에 아하. 알로 이겨서 아하. 제 차 파킹을 한번 시키려고. 아하. 그래서 다시 한번 네. 제가 여기 공중파는 아니지만 네, 네. 그래도 구독자만한 나인 골프 TV에서 한번 꼭 그 공약을 다시 한번. 아하.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그 네. 일산에 사시는 신모 씨 참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네요. 자,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참가자분이 굉장히 뭐 센스도 있으시고 이 퍼팅은 가운데 보고 세게 친다 뭐 그런 원리로 정말 성공을 할 뻔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. 두 번째 참가자 모시겠습니다. 자, 자리 해주시죠. 자,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강북구에서 온 재영이 아빠라고 합니다. 아, 강북구에서 온 재영이 아빠. 재영이 몇 살이죠? 재영이는 지금 11살입니다. 11살. 한참 놀아줘야 되는데 아빠 이렇게 막 퍼팅 뭐 이런 거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래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재영이가 아빠는 잔디밭에만 놀러 가고 같이 안 놀아준다고 요즘 투정이 심해요. 구력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? 구력은 7년인데 실제 필드를 좀 많이 안 다녔다가 올해 좀 이제 많이 다녀가지고 보니까 퍼터 실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, 제가. 예.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구프로님의 네. 요 이벤트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퍼팅의 어떤 부분이 좀 약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? 아니면 좀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기술이 있다든가 이런 것? 워낙 실력이 안 좋기 때문에 공유할 실력은 안 되고요. 제가 퍼터를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연습 부족. 연습 부족. 네. 원래는 난 잘하는데
연습을 안 해서 내가 이렇다. 아,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연습을 좀 하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. 이쪽 아, 예. 방향이 아, 맞는 것 같습니다.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. 네. 대영이 아빠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자, 쳤는데. 자. 쳤는데. 어우, 쳤는데. 아, 많이 약했어요. 자, 첫 번째 퍼팅은 조금 라이에 대한 건 잘 보신 것 같은데 파워가 조금 부족했었던 점 감안하시고 자, 두 번째 도전하겠습니다. 아, 공이 점프까지 해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오오오오오! 야, 내가 퍼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면은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. 뭐 공유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? 아, 일단 첫 번째 맞았을 때는 여기 헤드 스위스팟에 안 맞은 것 같아요. 아, 스위스팟에 안 맞고. 네. 두 번째는 잘 맞은 듯 했는데 네. 조금 센 듯해서 네. 일단 가운데 잘 맞히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강북구에 오신 그 저 재영 아버님께서는 네.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계시나요? 브랜드를 말씀해도 드려도 되나요? 예, 괜찮아요. 네. 여기 뭐 자. 최근에 핑에서 나온 해플러 포터 반달형 말레 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퍼터의 가운데 구멍이 딱 그렇게 네. 공을 집어 올리는 용도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네, 맞습니다. 자, 공을 올릴 수 있게끔 구멍이 있고 와, 모양은 굉장히 멋있고 뭐 스트로크 하셨을 때 네. 처음 스트로크에서 공이 이렇게 점프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. 아. 이 스트로크를 했을 때 그린에서 공이 튀어서 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점만 있으신다면 굉장히 방향성도 좋게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퍼터 한번 자 들어가길 네. 바라면서 마지막 퍼터는 잘 해보겠습니다. 자, 거리는 20m, 대략 2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. 신중하게 자 출발했습니다. 네. 출발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어요? 연습도 했는데 터무니없게 한 번의 기회 더 드릴까요? 자신 있습니까? 상품에 욕심은 없지만 마지막이 미스샷이었기 때문에 그쵸. 아니 저도 뭐 상품 때문이 아니라 재영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네. 여기 와서 뭐 안 되니까 자 제가 공 하나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 마지막에 스트로크에 너무 다른 방법을 주려다가 미스를 했습니다. 자, 출발했습니다. 출발했습니다. 자, 출발했는데, 라이드 잘 봤는데, 들어갑니까? 아, 아쉽습니다. 너무 아쉽게, 살짝. 어떻게 마지막으로 주변 동료나 누구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, 자, 하셔도 되겠습니다. 아, 네. 일단은, 재영이하고는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. 겨울이니까 제가 이제 필드는 어차피 자주 못 나갈 것 같고, 네, 집에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같이 가져줄 거고요. 네. 일단 고프로님의 그 나인골프 TV에 제가 파프로치를 조금 잘 봤습니다. 어허. 이 구독자분들도 파프로치를 조금 연습해 보시면은 이 그린 주변에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.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의 이 퍼팅 대전, 여러분들의 이벤트. 여러분들께서 가득 메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